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캐네 안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날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11%로 이제 폭락해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났다 했는데 폭락세가 멈췄다는 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요, 윤 대통령도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1%가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폭삭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죠? 민주당이 지금 192석을 가지고 근육 자랑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심판해 주는 것이 되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재명과의 회동이 본래 이제 오찬 회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빨리 해야 되겠다. 윤 대통령 그렇고 이제 이재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는 시간이 말이죠. 이 월요일 날, 그러니까 29일 날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1시간 정도의 이 시간을 갖고 두 분이 이제 회동을 하는데요. 차담회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시간은 기본이 한 시간인데, 무제한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하고, 양쪽에서 3명씩 배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낙선자, 뭐 당선자, 모임을 뭐 여러 차례 쭉 갖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민 컨설턴팅 대표죠. 야, 이분 이제 칼럼을 쓰는데 칼럼이 아주 잘 써요. 제가 보기에 아주 알기 쉽게. 자, 이분의 얘기를 보면은 지금 2년 후에 있게 되는 지방선거 별로 좋은 조짐이 별로 안 보인다. 그 이유를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성민 컨설팅 이 대표가 지금 보고 있는 전국 진단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더 왜냐면요, 제가 보면은 우리 뭐 방송마다 다들 특징들이 있지만은 무슨 뭐 정세 분석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무슨 사건 중심만 매달리는데, 그러면 숲을 못 봐요, 숲.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래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이재명이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챙겨나가는지 큰 그림을, 빅픽처라고 할수 있죠. 요거를 봐야 이 방향감각이 서는데, 너무 건수 나무들만, 뭐이 쓰러져 가는 나무, 새로 생겨나는 나무, 나무만 집착하다 보면요, 나라의 갈 길을 좀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뭐제 방송 스타일을 알겠지만은 꼭 정세 관련 사항도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칼럼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아마 유튜브 방송 중에서는 제가 칼럼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만 저는 맞다고 이렇게 강요할 생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다양한 의견, 좋은 의견들. 그래서 아주 명 칼럼들은 제가 수시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이 홍철호 하고, 그 다음에 천준호가 이 3차 회동을 갖고 이제 내용을 결정을 했어요. 예, 월요일 날 예, 회동을 하는 걸로.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류근일, 지금 이제 이 칼럼니스트가 썼어요. 이걸 보면은 윤 대통령의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러한 칼럼이 되겠습니다. 너무 그냥 굽실굽실하게 이재명하고 단판질라 하지 말고 버려버려라. 말안 들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다 대고 감히 네 가지를 갖다가 굴복하고 들어와라. 이런 식의 협상 자세를 고수하느냐. 그러니까 언뜻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후 통첩도 같지만은요, 이재명에 대한 최후 통첩이나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우선요, 뭐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자, 참고적으로요, 제가 이분들 둘을 차단했는데요, 무슨 뭐 가짜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를 왜 보도하느냐? 아, 그런 건 산속에 가서 사려, 저 섬에 가서 사려죠. 가짜는 가짜대로, 조작은 조작대로 우리가 알아야 누가 왜 어느 부분을 조작했느냐, 이걸 우리가 나름대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이제 지피지기 백, 아니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바에는 뭘라고 살아요? 그냥 내가 뉴스 만들어 버리지. 이런 분들은요, 제가 열이 받쳐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두분 차단했어요. 두 분들한테는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말이죠, 그런 식의 댓글은요, 무지하게 제가 자존심 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아니 보도를 할때제 논평을 보고 논평을 비판하라 이거예요. 너는 왜 가짜를 그대로 진짜로 믿느냐? 잘못됐다. 이거는 제가 받아야죠. 예, 아, 내가 생각 못 했구나. 근데 가짜를 왜 보도하느냐? 아, 보도는 제 맘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도를 하면서 이건 가짜다, 진짜다, 그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갤럽 여론조사를 모르고서
여론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어요. 갤럽은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모든 여론 평가할 때 중요 인용 지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댓글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네가 논평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제가 웰컴. 아주 제가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야 저도 발전이 되죠. 근데, 아니, 갤럽 여론조사를 너는 왜 보도해? 넌 나쁜 놈이야. 부정선거라 보도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 방송에 댓글 수준을 좀 높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방송 내용은 제가 책임지고 높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요. 지금 우리 쪽에서는 지금 홍철호 수석이 발표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천준호가 발표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 이 보도할 적에 이재명이 할 때, 아니 홍철호가 나와서 좀그 브리핑을 안 되느냐? 근데 지금 이제 2시 브리핑을 홍철호가 직접 나왔어요. 왜 그러냐? 아니 윤 대통령도 말이죠. 비서실장 아침에 비서실장 할때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고, 오후에 정무수석 할때또 브리핑했는데, 아 홍철호 정무수석이 하루에 두번 아니라 20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좀 엉덩이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홍철호 정무수석 2시에서 브리핑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천준호하고 저세 번째 실무조정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뜻, 그리고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재명의 뜻, 그래서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천준호도 똑같은 시각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고,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요. 지금 이제 홍철호 수석이 얘기하는 거하고 천준호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허심탄회한 대화, 민생 살리기, 국정 현안 풀기. 요렇게 이제 우리 이거 홍철호 수석은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 천준호는요,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여기까지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뭐냐? 국정 기조 전환 방안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쪽은 국정 기조 전환 방안을 언급을 안 했고, 민주당은 했어요. 이 국정 기조 방향 전환이 어마어마한 압박 카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담 형식의 회동을 마치고 나서 발표는 공동 문안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각자 발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각자 발표. 이게 공동 문안을 만들려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한테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게다 순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가시는 여기저기에, 예, 그리고 지뢰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홍철호 수석의 부가 설명을 보면은요,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날짜를 마냥 늦출 수는 없었다. 오차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가장 빠른 날로 결정했다. 아니, 오차는 다음에 오면 되죠. 윤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전화도 좋고, 차도 좋고, 식사도 좋고, 형식이 구애받지 않는다. 의제도 구애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좋은 거고, 그리고 양쪽에서는 3명씩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하고,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그리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배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석자를 물리고 독대하는 시간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독대 시간 없애야 되겠죠. 예. 전부 투명하게 하라. 예. 두 번, 세 번서부터 이제 신뢰가 되면, 신뢰의 기반이 바뀌어지면, 그때는 뭐 독대도 물론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시간을 집어넣어야 돼. 이야기가 길어질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 회동 내용은 각각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그래서 공동 합의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지뢰밭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이제 워딩에서 조금만 아다르면, 아다르고 오다르고 말이죠. 이게 또 논란, 갈등의 씨가 될수 있어요. 특히 국정 기조 전환, 이거 민감한 얘기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의제에 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도 않았고, 제안을 두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예, 처음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다만요,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국정기조 전환하고 김여사 특검법 통과, 이런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천주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총선 과정과 총선 이후에 여러 차례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의제들, 국민들이 총선 민심으로 전달했던 의제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런 의제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동의했기 때문에 회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총선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국민의 뜻은 첫째가 민생을 살리는 것이고 둘째가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일방적 국정 운영과 오만불통 태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현안이 의론되길 기대한다. 자, 그러니까 천주로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는 그 가시밭, 가시덤불 쥐레를 사방간에다가 지금 딱 심어놓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 뉴델리의 류근일 논설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이죠. 이분이 윤 대통령에게 통첩한다. 이런 제목하에 제목이 어떻게 되냐? 뭐 이재명 4대 의제? 의제 둘중 하나를 택하라. 투항이냐, 순교냐. 이런 제목하에 윤 대통령은 스스로 천명한 자유 가치를 지키라든가 아니면 배반하든가. 그리고 이재명이는 염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칼럼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양자택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통첩한다. 윤 대통령은 양자택일을 하라. 이재명의 모욕적 3 플러스 1 의제에 투항하고 그를 뽑아준 자유진영을 배반하든가 아니면 모욕을 차버리고 자유의 순교자가 되든가 하라. 예.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이 얘기하는 꺼내려고 하는 4대 의제는 뭐냐? 예. 4대 의제는 첫 번째. 그동안에 이제 거부권을 쭉 행사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부권은 이제 행사하지 말라는 거부권 자제. 그리고 세 번째는 25만 원씩 주는 예, 포퓰리즘 예산. 13조 추경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가 최상병 특검을 하라는 거. 이게 이제 네개 의제다. 핵심. 요게 최소한의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될 거라. 이렇게 이제 류근일 칼럼니스트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요거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요, 불 뜯어먹는 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망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국민 사과라고? 대국민 사과, 뭐 때문에 사과해? 본 대통령 본인이야 늘 자유국민에 대한 겸허함을 표하고 또 표해도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나 운동권에 대해서는 사과할 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 없다. 옳은 얘기죠. 아니, 무슨 아니, 헌법상으로 부여된 권한을 대통령 행사했는데 거기에 왜 사과하냐고요. 그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악법.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갖다가 곤혹스럽게 만드는, 국민들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는, 그러한 법을 만든 민주당. 이재명이가 먼저 사과해야죠. 왜 그런 법을 만들어요? 아그씨를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만들었다. 거기에 그럼 사과하라고 하면 이재명은 사과할 것이냐?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두 번째. 염치 없는 인간 이재명이 오히려 이재명과 그 일당이야말로 대장동, 백현동, 기타 등등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옳다. 그런 말 따위도 되지 못하는 혐의를 받으면서도 그런 말 따위도 되지 못하는 혐의를 받으면서도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예. 그다음 두 번째 거부권을 하지 말라고 여기에 있는 의견이에요. 거부권을 자제하라고 누구적으로 그렇게 해서 민주화 유공자법도 쉽게 만들. 이게 이제 12명의 국법부 위반자들을 유공자로 만드는 법이잖아요. 당소법도 자기들 뜻대로 바꾸고, 양곡법도 만들고, 이짓도 하고, 저짓도 해 먹으려고? 그렇게 안 돼.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운동권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 칼에, 뭐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말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13조 추경 예산 편성하라고? 13조 추경 예산 편성? 돈은 곰이 벌고 생색은 왕서방이 내고 나라는 거덜내겠다?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작작하라. 보편적 복지 좋아하네. 13조가 어느 애 이름이고 그들이 돈번돈 아니냐? 그돈 버는데 자기들이 우마차 쥐라도 한 번이라도 밀어봤냐? 정말 옳은 소리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1인당 지금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예, 지원금을 주는 거. 이거는 반대하지만 좀 액수라든가 지원 방식 이런 거는 좀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글쎄요, 뭐 논의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 하되 이렇게 하면
그 특검, 문재인 특검 합쳐서 하자. 탈보고 강제 복수, 문재인 USB, 서해 공무원 월봉돌이, 요거 싹 문재인 특검하고 차상원 특검 묵자 이겁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재명도 문재인 치우는 거 싫지는 않을 거 아니냐? 딱 묻고 있어요. 옳은 얘기예요. 나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국민은, 국힘은 알아둬라.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유화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패거리는 더더욱 알아야 한다. 운동권 혁명꾼들에게 유화책은 투항책일 뿐이다. 저들에겐 상호주의 아닌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란 법칙만 있다. 4.10 총선에서 도태우 치우면 저쪽 플러스 중도란 것이 다만 몇몇이라도 이쪽으로 와줄 줄 알았지? 그래서 왔어? 왔어? 왔냐고. 딱 그러면서요. 밀리면 죽는다. 한번 당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번 당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이재명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데까지는 갈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저들이 그것을 투항의 장으로 만들려 할 때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자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철회할 것이다.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선택하라. 굴욕이냐, 순교냐. 자유국민의 눈을 부릅뜨고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다.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재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거는요,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맨 우측 끝부분에 보면은요, 우리 국민의힘은, 예, 그윤 대통령은 23에서 24로 올라갔어요. 23에서 1%가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3%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 지난주에 34에서 23으로 11이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게 멈춘 거. 이게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요. 지금 이제 1%가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2주 연속 20%대 초중반. 그래갖고 네임덕의 위험이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가지고. 총선 전에 시행된 조사에서 34%였던 것이 지금 내 지난주에 11%로 급락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좀 올라갔고,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 전반적으로 잘한다. 부정평가 이유는 민생 문제, 그 다음에 소통 미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갤럽 측에서는 이걸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이런 이번 주 직무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입니다.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포인트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이다. 예. 자, 그래서 긍정평가가 상승을 했지만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주하고 사실상 뭐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예, 말씀드린 대로 정장 지지도는 우리 국민의힘은 올라갔어요. 22. 민주당은 많이 떨어져서 33. 예. 아, 이게 이제 중도층의 지지가 되겠습니다. 중도층의 지지는 민주당이 그래도 높아요. 33, 국민의힘이 22, 조국 혁신당이 14.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33이 돼서 지금 직전 조사 대비 3%가 올라갔어요. 민주당은 2%가 떨어져서 29%. 그리고 조기 혁신당은 1%가 빠져서 13%. 개혁신당이 3%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지지율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고 정당 지지율도 우리 국민의힘이 3%나 오르고 민주당은 2%나 빠졌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윤 대통령의 지지율,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제가 한번 이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그 추세를 여러분들께서 쉽게 좀 이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정당 지지율 관련 내용도 한번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께 일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여드리죠. 자, 요걸 보시면 말이죠. 요걸 보시면, 아, 30으로 빠졌었어요. 직전주에. 그런데 이제 33으로 올라갔고, 민주당은 31이었는데, 세 번째 주에서, 이번 주에 29로 2%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예, 네, 개선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주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빨간 줄쫙 올라가고 있죠? 요게 이제 긍정 신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금투세, 요거는 시행하라. 이게 44%고요. 금투세는 시행하지 말아라. 이게 38%가 되겠습니다.
자, 금투세는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이런 금융상품의 매매 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에서 25%로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0년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돼가지고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증시 위축을 우려해서 2년간 유예돼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금투세 시행 찬반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 않았고,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1년간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요, 55%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27%밖에 되지 않고요,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31%가 나빠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가 14. 이게 결국 뭐냐? 민생 체감 지수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29일날 만나는 것도 민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갤럽 여론조사까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정치 컨설턴트인 박성민 민 대표죠. 자, 요분이 분석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향후 2년 후 지금 이제 이 전망이랄까요? 2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길하더라도 우리가 또 알아야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말이죠, 지금 제목이요, 제목이 절박감 없는 팀 국민의힘에서 쏟아지는 놀라운 뉴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이 네 번째 위기 턴으로 진입했는데, 위기는 전국 단위 선거 연속 패배인데, 1차 위기는 97년도 대선, 그렇죠? 이제 DJ가 됐을 때 98년도 지방선거 연속 패배, 그리고 2차 위기는 2002년도 노무현 대선에서 실패하고 2004년 총선 연속 패배한 거, 그리고 3차 위기가 2016년도 총선, 2017년도 대선,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연속 패배. 이게 3차 위기고, 이번이 이제 4차 위기로 진입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 그런데 이그 박성민 대표는요, 불길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4년 총선 패배 후 국민은 어느 길을 가겠느냐? 2020년 지방선거에서 반격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연속 패배로 네 번째 위기로 들어갈 것이냐? 지금 예후가 좋지 않다. 첫 번째, 3연속 총선 패배를 했고요, 집권당 사상 최대 패배를 했고, 그리고 두번 연속 100석에서 110석으로 간신히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확보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가 8년 사이에 네 번이나 당명을 바꿨다. 다섯 번째가 통제할 수 없는 상수인 대통령에 대한 위기가 이 문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수도권 경쟁력 상실하고 영남당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65세 이상에서만 우세한 정당으로 돼 있다. 세대가 고립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예우가 좋지 않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민은 의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 동의하느냐, 원인은 뭐냐, 해결책은 뭐냐, 이러한 프로세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기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한 말도 나갈 수 없다. 대표적인 박수영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참패했지만 의석이 5석 늘고 득표율격차가 5.4%밖에 안 되니까 뚜벅뚜벅 전략 또는 가랑비 전략으로 3%만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긴다. 이런 낙관하고 있다는데, 이런 인식 정말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 박성민은 4년 전에도 똑같은 이런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총선에서 우리가 쳤는데도 103석으로 많이 졌는데 득표율은 8.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4.5%만 가져오면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 보수는요, 총동원된 상황이라기 때문에 중도에서 4.5%를 가야만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싹 바꾸기보다는 의정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 박수인이가 썼는데, 2021년도 대선 승리는 의정 활동 충실이 아니고 김종인과 이재명 체제에서 그동안의 병폐를 싹 바꿔서 재집권에 다시 윤 대통령이 이기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윤상현 의원하고 그다음에 대구 당선 권영진하고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뭐 친윤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요것도 이 문제라는 거죠. 특히 권영진 의원의 발언, 아니 물에 빠져 익사 직전 당을 쥐어준 영남 국민들에게 보따리 내더라고 한술더떠 물에 빠진 책임까지 지라는 것은 너무 옹졸하고 모욕적이다. 요런 얘기, 요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당선인 이 모임에서 셀카 찍고 난리가 났다고 비판이 나오니까 우리는 죽여야 하는 자인데 그런 것도 못해? 요것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당이야 치든 말든 나만 당선되면 된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낙선자 대부분도 영남과 강남에서 출마했으면 당선됐을 것이고 당선자 대부분도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했으면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냐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정진석 실장과 이철규 원내대표 설인데 정진석 실장은 비대위원장 시절에 100% 당원투표 관철로 당을 민심에서 멀어지게 한 책임이 크다. 신윤당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사람이 비서실장이 됐는데 윤 대통령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철규 원내대표 설, 이건 민심 역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원내대표로 보낸다? 패배 책임 있는 사람에게 상 주는 격이다. 그리고 홍준표, 당원으로만 뽑자? 이런 걸 보면 모두가 당보다 개인이 우선이다. 그래서 총선 참패의 원인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팀 국민의힘은 죽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위기를 되돌아보면 예외 없이 재보선에서 반격을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도 2021년 4.7 재보선 때 변곡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1년 뒤인 2025년도 재보선에서 반격하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적어도 패배의 책임이 큰 친윤 색채를 빼라. 그리고 최소한 민심을 50% 이상 반영하라. 집권 지도체제로 대통령에게 맞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2026년 지방선거도 패하면서 과거보다도 깊고 어두운 4차 위기가 현실이 될 것이다. 자, 글쎄요, 뭐 대통령 각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제 생각을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훈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자, 그래서 이 55세요. 연소 27기. 예, 그래서 이제 신속히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요, 지난 2월 달에 최종 후보로 이 오변호사, 즉 오동훈 변호사하고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 오동훈 변호사의 경매는요, 98년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서 서울고법판사, 헌재 판결 파견 법관, 그 다음에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말이죠.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또 저의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